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상회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 어떤 법률 상식 알아볼까요? 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끊기도 힘든 바로 담배, 즉 흡연과 흡연 구역에 관하여 법률 상식에 대해 오늘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제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는 네. 좌석버스 타면은요 그 앞에 아예 재떨이가 부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억나는 것 같다고요? 전 정확히는 안 돼. 네. 네. 자,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요즘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정도로 흡연 구역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웃집의 흡연으로 인해서 좀 괴로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내부 공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을 신청하면요. 지방자치단체장, 즉 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흔히 알고들 있는 금연아파트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위에 정해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근데 이는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아파트 내부의 공용 공간, 즉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가령 각 거주자의 전용 공간, 이를테면 아랫집 거실, 베란다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흡연에 대해서는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니까 과태료 부과해주세요. 아니면 이제 금연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강제할 수 있지는 법률상으로는 아닌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법적으로는 또 전혀 뭐 사실 효력이 없는 거네요. 그럼 금연 아파트라 해도 네. 그러면은 층간흡연을 그냥 당하고 있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간접흡연이 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민법에서 일부 규율하는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을 보면 민법 제217조에서는 매연, 액체, 음향 등으로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일견 아래층의 담배 연기에도 이 조항을 들어서 흡연 연기가 올라온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뭐냐면 네. 기준의 모호함인데 네. 법률 용어로는 이제 수인 한도라고 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고 참아야 하냐 네. 이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문제로 이제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접 흡연을 한 사람이 누군지 맞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층간흡연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분쟁을 막기 위한 좀 방법이 네. 없을까요? 사실 네. 이것 때문에 되게 골머리 앓는 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제 민법을 설명드렸고 네. 다음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네.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뒀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서는 간접흡연의 방지라고 해서 1항에서는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2항에서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관리주체가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또 3항 이하에서는 권고에 협조해야 되는 의무. 4항에서는 예방교육 등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주체, 보통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흡연을 신고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입주자 세대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그리고 금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동시에 모든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할 의무를 부여해 두었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는 관리주체 권고에 대해
협조할 의무를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권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강제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법률상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일 뿐 전용공간 내에 흡연을 강하게 규제하는 근거가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입주자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면 되고 가해 입주자에 대해서는 권고에 협조하면 되도록 정하고 문헌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규정만을 근거로 실제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흡연자의 네. 양심에 달려 있는 네. 문제 같은데 네. 그 많은 흡연자분들은 또 층간흡연의 피해를 우려해서 흡연 구역을 네. 주로 이용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네. 사실은. 근데 이 대중 공중 시설에서의 흡연은 더욱더 네. 엄격한 시선으로 아무래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법률도 있는가요? 네. 그래서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4항에서 위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뭐 다음 각호의 하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으로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 경우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로는 뭐 국회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청사 뭐 이런 공공장소들이 대표적으로 정해져 있고 혹은 이제 6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 7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뭐 8호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뭐 혹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9호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같은 곳을 지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19호에서는 이제 관광 숙박업소,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이 되겠죠. 혹은 이제 상세하게 뭐 25호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화 대여 업소 이렇게 해서 네. 만화방 같은 것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공공 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금연 구역에 대해서 쭉 언급을 네. 해주셨고 필요에 따라서 흡연 구역도 설치할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요즘에 그래서 전자담배로 또 갈아타신 네.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자담배에도 네.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관련형 그리고 네. 액상형이 있는데 네. 이런 전자담배는 또 냄새가 별로 이렇게 심하지 네.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될까요? 네. 안 되겠죠?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네. 일반 연초와 다를 바가 없고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담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진흥법 증진법 시행령 제17조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담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 1호에서는 권련, 2호에서는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여기 뭐가 포함되냐면 가호에서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나 나호에서는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3호에서는 영화에서 많이 보신 파이프 담배, 4호에서는 엽권련, 5호는 강련, 8호는 물담배, 9호는 먹음는 담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담배를 구분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자담배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다 모두 담배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쭉 나열해 주셨는데 네. 일반 담배와 다를 바 없이 취급이 되기 네. 때문에 반드시 흡연 구역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걸 네. 유념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처럼 층간흡연과 또 담배 구분 등 담배에 대한 법률적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